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1장 1절로 14절까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우리가 보면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육지가에 대려고 이렇게 오는데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알았어요. 이 성경 요한복음의 저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배 타고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딴 제자들은 배가 그 바닷가에 도착하면 내려서 예수님을 볼 생각이었는데 베드로는 빨리 예수님을 볼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풍덩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 앞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여러분들 어디서 본 장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 안 나십니까? 자,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맨 처음에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은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했죠. 그래서 많이 잡아왔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처음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서 제자가 된 그런 현장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어떤 이 제자들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는 이 제자들과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누구와 특별히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요한의 의도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는 베드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을 부릅니다. 원래의 이름을 언제 불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장면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실까요? 예, 처음 만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그랬습니까?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땐 별 신앙이 없었을 때인데 교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청량리에서부터 그 성북구까지 그 월계동까지 교회를 하나하나 다 다녀봤어요. 제가 좀 이런 사람이 함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찬찬하게 살피고 아주 그냥 두드리고 이런 사람이라서 교회를 여기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교회 가서 딱 예배를 드렸는데 대강교회 갔습니다. 대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섬기는 김명선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혈우병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냥 떨어지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막 눈물이 흐른 건 난생 처음이에요. 근데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콧물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손수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장을 이렇게 숙녀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을 소매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흐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닦고 애들 좀 이렇게 닦으면서 앉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뭔지 모르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고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아주 찡하게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예배를 처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겨울에 눈이 그렇게 키만큼 오고 푹푹푹푹 빠지는 그것을 새벽기도 다닌다고 예,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기억도 있고요. 저희 한중사랑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 처음에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결단을 하시고 절절히 신앙 고백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고백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 사람을 모른다 했잖아요.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 닭이 울어요. 근데 마침 앞에 있던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가 울었잖아요. 울었잖아요. 그렇게 눈앞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책감에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꼭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넣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죠.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몇 번을 묻습니까? 세 번.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묻겠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싶은 게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너 그럴 수가 있니? 왜 그랬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용납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님 이렇게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우니까 자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용서하라, 남편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자꾸 양심을 찌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주님 앞에 고백을 했, 네,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헤어졌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다시 합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합했습니다. 가정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혼까지 할 정도로 맞지 않는 남편을 다시 회복해서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래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주어야 하고 또 내가 먼저 전화해서 우리가 다시 합하다고 하니까 본인이 엄청 잘한 줄 알고 예 계속 투정을 부리고 온갖 억지를 다하는 거를 그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하면서 참으면서 이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울고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두 손목을 다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손목을 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머리도 못 감고 얼굴도 못 씻고 목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아무것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 머리도 감겨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매겨주고 와, 그때 이제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은 내가 그만큼 해야지 맞는 거죠. 이게 주님 사랑이구나 하면서 요즘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고 있니?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고 있니?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 오늘 우리에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알아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실패한 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 거 동네 사람 다 알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예, 마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전 세계가 다 아는 베드로가 배신자인데 이 배신자인 베드로가 앞으로 나가서 활기차게 사역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예수님이 용서한 징표를 주고 예, 사명을 다시 받은 징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것을 온 사람이 다 알게 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힘있게, 예, 권위있게, 권세있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너무나 많이 실패한 자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떠나갔고요. 필요할 땐 다가오지만 귀찮을 땐 도망가고 필요할 땐 또 다가오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수시로 주님을 멀리 했습니까? 이런 우리 같은 자에게도 우리와 같이
여러 번 실패한 자일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은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뭐든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 사랑이 있어야지 온전한 신앙이 되고요. 그 사랑이 있어야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죠. 형식적인 거죠. 어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것을 아는 자는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세 번 묻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세 번 얘기하시면서 또 이제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팔을 벌리고 띠띠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교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주 난데없는 말을 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20절에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죠? 요한이죠. 그러니까 21절에는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요한을 보고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나는 뭐 이렇게 띠띠우고 뭐 팔을 벌리리라 뭐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의 종말이 될지를 얘기하시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 저 사람은? 요한은?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요한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나만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요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는가?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요한은 어떤 일을 하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물어보는 거죠. 참 베드로가 이렇게 솔직하고 좀 그렇죠. 순진하죠.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죄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 피조물인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주도권, 주권을 가지니까 이 피조물인 사람이 그 주권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라 말라 해? 내가 알아서 하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선과 악을 먹어버린 거죠. 나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예, 죄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니까 가인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동생이 나보다 모자랐다고 하나님이 제 제사를 받지? 화가 난 거죠. 죽였어요. 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것은 죄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과 나는 다르죠.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독특하고 다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존재 자체가 리더십 그 자체예요. 아주 추진력이 있고 앞장서고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수천 년 후에 지금의 기독교가 흥황하게 될 정도로 맨 처음 신약시대의 교회를 만든 자잖아요. 설교가이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가죠. 예수님이 저기 있으면 천천히 배 타고 내려서 갈 생각 안 하고 바다에 풍덩부터 먼저 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인데 요한은 조용해요. 그리고 사색가이고 통찰력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면 요한은 책을 쓰는 거예요. 저술가죠. 예,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것이 그 뒷면에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했고 요한은 오래오래 살았어요. 다르죠?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습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각자 했을 따름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이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할 때 그때 모처럼 온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좀 나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60이 넘은 자매님이 한국에 나온 지 한 달이 되었고 지금 일하세요? 했더니 일한대요. 마침 나를 쓰자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일한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고민이 생겼대요. 집주인도 좋고 일도 허라고 괜찮은데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이에요? 했더니 내가 마침 우리 중국의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 나온 지가 한 10년 되는데 한 달에 얼마 버는가 물어봤더니 나 두 배를 벌더래요. 그런데 말이지 목사님 그 사람 일 못해요. 나는 중국에서 볕단도 두 개 세 개 드는데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못 들고 골골하고 빌빌하대. 거기서는 나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일 처리 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좀 두 배를 받는 걸 난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나도 그렇게 받는 일자리 가겠대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이 일자리가 좋은데 돈이 적어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 말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그 사람처럼 지금의 두 배를 받는 일자리 갖는가 많이 놀았대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국 나와서 10년 있는다는 것은 그 10년의 기간이 전문성을 쌓는 시간이죠. 그래서 금방 나온 분하고 오래된 분하고 이렇게 일이 다르잖아요. 대우가 다르죠. 능력이 다른 거죠. 이분은 그거는 모르고 자기 생각에 내가 일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일 돈 많은 데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한동안 일자리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 사람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었는가 하면은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2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그를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더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요한이 언제 죽든 언제 천국 가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려두든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는 거지. 안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을 데려가고 놔두고 하는 것은 누구 주관이라? 내 소관이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베드로 보고 너 할 일이나 해.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질투하고 옆에 사람 가진 거 비교하면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하면은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나보다 더 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 다 벌고 언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자, 그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함께 세워가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감격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그 사랑의 감격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